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치렀던 9월 모의평가 학평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위주,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해줘야 될 말이 있는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21번, 23번, 29번, 30번 요쪽 어법 어휘는 꼭 봐야 되겠죠. 그리고 31, 33 빈칸 추론에서 어려운 문제들 좀 나와줬고요. 36, 37, 39 여러분들 요즘 되게 어려워하는 순서삽입, 간접쓰기 유형이고요. 42번 어휘. 이번에 참 특이한 점이 어휘랑 어휘 이두 문제가 다 어려웠나 봐. 그래서 오답률에 좀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답률 살짝 보시면 정답률이거든요. 정답률. 자, 64%, 53%, 파란 애들 49%. 이 정도면 좀 양호하잖아. 그지? 그래도 뭐이 정도면. 근데 빨간색들 봐봐. 34%, 38%, 27%, 역대급 14%.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뭐이 강의를 서울권 아이들이 듣고 있겠지? 서울 아이들이 봤으니까. 저번에 니네가 6월을 안 봤잖니. 근데 6월 모의고사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 6월 모의고사에서도 어디가 탑1이었냐면 바로 삽입 문제였어. 삽입 문제에서 10%대의 정답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앞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아, 이 기조가. 빈칸이 살짝 죽었지. 그래도 27%, 34%면 높은 건 아니지만 살짝 죽은 대신에 얘가 확 떠올랐어. 근데 여러분도 이따 해설 들으면 알겠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 이전 것도 마찬가지였어, 6월 것도. 근데 왜 이러냐? 여기서 털린 거야, 멘탈이. 그래서 와, 막 관리가 안 돼.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1번, 33번이에요. 바로 연타로 막 맞고 이러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여기서 확. 여기서 또 어떤 요즘 기조를 보이냐면, 살짝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앞쪽에 있어요. 두번다 그랬어. 정답이 앞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에이, 그래도 4번, 5번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앞쪽에서, 이거 거 같은데? 라고 해도 무시하지, 자기 직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신유형이라고 부르는, 뭐 여러분들은 신유형인 걸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유형이라고 자꾸 하잖아, 선생님들이. 그지? 이 유형은 64%나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나마 좀 높긴 한데,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문제를 굳이 끼워 넣었거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신유형은 1번,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왜? 인강도 없고, 아직 제대로. 여기에 대한 책도 아직 별로 없고, 기출문제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냥 쭉 읽으면서, 이거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읽고 있지. 그나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아, 이건가 보다 하고선 찍을 수는 있었겠지만, 선지가 그나마 쉬운 편이라 64나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거 선지에다가 조금만 장난쳐 놓으면 확 떨어질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1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미하는 바 밑줄 친 부분 자체가 어려워. 밑줄 친 부분 자체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밑줄 친 부분에 주어지는 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단어 시험이 아니잖아. 이 단어에다 밑줄 쳐놓고 이거 뜻써 이게 아니라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1번 뭘 해야 되겠니? 당연히 문맥을 파악하셔야죠. 아,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 왜?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뭘 보려고 만들어냈는지 말을 안 해줬어. 너희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려고 이 문제 내는 거다가 없어서, 가이드가 없어서 아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몇 번에 있어? 21번에 있잖아. 어디에? 이게 주제, 요지, 주장, 막 제목 이런 데 있는데 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로 좀 미루어 봤을 때 문맥을 조금 크게 파악을 해서 주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된다. 됐니?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풀어볼게요. 야, 옴니버스 패러독스래. 딱 이게 의미하는 말을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듣기를 이제 잘 넘겼어. 듣기를 넘기고 막 왔는데 18번, 19번 뭐 만만하니까 21번에 이런 단어가 확 있어버리면 어때? 기가 팍 죽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잔인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이 문제 몰라? 그럼 너는 영어 할 자격이 없어 임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지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게 해준다고. 자, 볼래? 인간들은 옴니버러스 하대요. 와, 이게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어. 그치?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저거에 확 쫄지 말고 옆을 봐. 의미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똑같다는 뜻이라고. 얘가 뭘 의미한다고? 그들이 컨슘, 먹을 수 있고요. 소화시킬 수 있대. 뭘? 넓은 선택지가 있다고. 뭐에? 식물이나 동물을. Found in 어디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주변에서. 무슨 소리야? 옴니버러스라는 저 옴니버러스라는 이 말이 결국 뭐라고? 잡식이라고. 다 먹는다고. 그치? 아, 이런 딱 감이 오면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이게 왜 이런 거야가 아니라 이 필자가 제시를 해줬잖아. 이건 이거다라고. The primary advantage. 주된 이점은, 이것의 주된 이점, 잡식의 주된 이점은 뭐예요?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래요. Earthly 외우는 사람 있니? 그렇지만 알 수는 있지, 뭐야? 지구의 뭐 이런 것거 아니야, 그지? 지구의 환경에서 거의 모든 지구의 환경에 적응을 할수 있어요, 그치? 어딜 가도 내가 먹을 풀과 동물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알지? 막 멕시코 이런 데서 막 기니피그 먹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렇게 특이한 것도 먹고. 아, 어쨌든 그러면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나왔어요. 아, 어드밴티지 나오고 디스어드밴티지가 나오는구나. 장점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적응을 잘한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어떠한 한 음식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제공해주진 않지. 무슨 말이야? 내가 레몬 디톡스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레몬만 먹고 살수 있어? 없지. 한 음식만으로는 안 돼.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쌀만 먹고 살수 없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 해야 돼? 유연해야 돼. 충분히 뭐할수 있게. 다양한 음식,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러나 cautious 조심해야 돼. 충분히 뭐할수 있게? 아무거나 막 먹을 순 없잖아. 막 봤는데 독버섯이다. 되게 예쁘네. 맛있겠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harmful한 애들을 피할 수 있게끔 조심스러워야 된대. 아, 이러기도 해야 되고 저러기도 해야 돼. 아니, 많이 먹으라며. 근데 또 먹지 말아야 될건 먹지 말래.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디스 딜레마라고 했어요. 딜레마래. 딜레마가 뭐니 얘들아? 진퇴양난 상태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걸 딜레마라고 했어. 이 딜레마가. 이 딜레마는 뭐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야. 그지? The need to experiment. 익스페리멘트를 해야 된대. 잘 생각해.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Conservatism. 이게 뭐야? Conserve에서 왔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보존 혹은 보수성이야. 자, 실험과 보수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정치 얘기로 바뀌었어? 아니지. 뭔 소리야?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건 앞에서 뭐야?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고. 근데 보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야? 조심해야 된다고. 즉, 같은 말이요. 요렇게 다시 쓰인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읽으셔야 이따가 빈칸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딜레마라고. 이게 또 알려져 있대. 이거로.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이게 이거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잖아. 딜레마가 이거로. 즉, 둘이 똑같은 말 아니야? 둘이 똑같은 말이잖아. 엄지는 인간 강사로 알려져 있어. 그럼 뭐야? 엄지 인간 강사란 소리야. 얘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와의 아 딜레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더 읽을 필요 없죠. 밑에 볼까요?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뭐 irony of wanting but disliking nutritious food.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원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 지금 선호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그치? conflict 좋다. 충돌인데 뭐와 뭐 사이의 충돌? 베지테리언과 미트 이터스? 아 나는 육식주의야. 나는 채식주의야. 이 사이에 갈등이니? 아니지. 여기서 한번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전달될 텐데 잘 봐봐. 옴니보걸이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옴니에다가 보걸을 붙인 건데 잘 생각해. 우리 니네 국어 시간에 막 주인공이 여러 개 나오고 사건이 여러 개 나오는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 기억나니? 배워봤을 거야. 옴니버스에서 옴니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다 뭐냐면 여러 개란 뜻이야. 다양하다고.
거기서 이제 벌스는 세계관이 다양하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옴니보얼에서 보얼이 들어가면 뭐냐면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 단어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낸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게 이것 때문이야. 니네 meat eaters 너무 초딩스럽지 않아? 말 자체가? 이거 육식주의라는, 원래 carnivore이란 단어가 있어. 보얼이 붙어가지고 carnivore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이걸로 표현을 안 했다라는 거, 이렇게 쉬운 말로 줬다라는 건 이 출제자가 이거를 알 거라고 예상을 안 한 거야. 기대도 안 해, 니네한테. 뭐야 그냥 이거? 야, 문맥에서 계속 주잖아. 그냥 이해해. 문맥에서 찾아라는 거야. 이해됐니? 지금 우리 고2도 그렇지만 고3에서도요, 막 이렇게 보도 듣도 못한 갑작스러운 단어가 나오는 정도는 좀 줄었지만, 예전보다 어떤 식의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이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이 아니야 문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그 문맥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근데 막 아니야 나는 그 뜻으로 외우지 않았어 이러면서 내 고집대로 풀면 안 되는 거잖아.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부터. 되셨어요? 자, 얘 안 되지. Sacrificing, 뭘 희생을 해. 4번에 difficulty in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edible. 아, 무언가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 어, 괜찮지 않아? 근데 5번 봐봐. Need to be both flexible 하기도 해야 되고요. cautious 해야 되기도 해요. 우리가 표시했던 키워드가 그대로 나왔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푼다? 중심 문장 위주로 푼다. 중심 내용 위주로 푼다. 되셨죠?